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번 메이크업은 MLBB 컬러의 색감들을 사용해 가을가을한 따뜻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. 촉촉한 피부를 위해 브러쉬를 사용해 발라주었어요. 그리고 컨실러로 눈 밑 그늘진 부분을 채워주고 피부의 잡티를 가려줍니다. 파우더를 사용해 눈썹과 코 주변을 터치해 유분감을 잡아줍니다. 다음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브로우예요. 뭉침도 없고 적당히 촉촉해서 정말 잘 그려져요. 앞부분부터 모양을 잡아서 그려줄게요.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의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줬어요. 코 쉐이딩은 눈 앞쪽과 콧볼 위주로만 음영감을 줬습니다. 붉은빛이 도는 브라운 섀도우로 눈두덩이 전체에 발랐어요. 언더 뒷부분에도 발라줍니다. 다음 뷰러를 해주고 아이라이너로 점막과 라인을 그려주었어요.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위해 속눈썹 가닥을 붙여줬어요. 이때 핀셋이 없어서 손으로 붙여줬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답니다. 붓펜 타입의 라이너로 꼬리를 그려주고 어두운 섀도우를 사용해 뒷부분을 조금 더 음영감 있게 만들어줬어요. 뷰러로 한 번 더 찝어준 다음에 블랙 마스카라로 컬링해줍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펄 섀도우인데요. 눈두덩이 중심으로 올려주고 눈 밑 애교살에도 눈동자 아래 중심으로 발라주세요. 눈 앞머리 앞에 이렇게 해주면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톤 다운된 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서 사선 방향으로 발라줄게요. 누드톤의 컬러로 입술 전체에 베이스로 사용해주었어요. 그리고 톤 다운된 레드 컬러로 안쪽에 발라줍니다. 아까 사용했던 쉐이딩 제품으로 턱도 가볍게 쓸어주었어요.